오늘은 한중사랑교회가 설립된 지 16주년 되는 주간입니다. 2001년 2월 18일, 그때 이제 박인옥 집사님 지금 사무실에 계시죠? 그분하고 그분의 동서, 그리고 그분의 신우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성도 4명과 제가 여기 앞에 여러분들 우체국에서 내려가면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4명, 5명 딱 앉으면 돌아 앉을 틈도 없는 그렇게 조그만 방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중사랑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부, 유치부, 중등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04개의 교구가 있고 2005년도부터 교적부를 작성을 했는데 우리 교적부에 2001년 4년 동안 교적부가 없었어요. 2005년도 이후에 등록된 교적부에 등록된 우리 성도들이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우리 동포와 우리 중국 백성들이 한중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중사랑교회 설립하게 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17년 동안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늘 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 신앙 초급반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중급반 하는 거를 제가 1대1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바르게 살아라.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분이 이제 아들 결혼시키려고 결혼자금 벌려고 한국에 오셨는데 관광비자로 왔기 때문에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불법인 본인의 처지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그리고 슈퍼에 뭘 사러 가시면은 말씀을 안 하세요. 물건만 딱딱딱딱 집어와서는 그냥 슈퍼 계산대 앞에 딱 내놓고 가만히 기다려요. 알아서 계산해줄 동안. 말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면 중국말이 표가 나는데 그럼 경찰이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불법이라서. 법을 어긴 적이 없는 분이 이렇게 이제 불법을 사니까 너무 초조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원래 갖고 있는 지병도 있기 때문에 약을 이만큼씩 매일매일 먹고 주무셨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왔대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신앙하고 기도를 했더니 밤에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푹 잤다고 전도사님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잤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다.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거 죄가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모두에게 잘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자기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나한테 자기 식구들 데리고 오겠으니 나보고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저에게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 지금 사무실에 계시는 박연옥 집사님이시고 그 동서 김혜련 자매님을 둘을 이제 올케를 둘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희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옆에 한국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끼리 하는 이 성경 공부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잘 알겠는데 그 대강교회 가서 교회 가서 한국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내가 하는 말은 알아듣겠으니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저기 영등포에 가면은 우리 동포들이 너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일해도 모두가 불법으로 있기 때문에 일해도 돈을 못 받고 부부간에 갈라져서 살다 보니까 서로 가정이 깨어지고 중국에 두고 온 자녀들이 정말 탈선하고 이런 상황이 이분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안하기를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 동포가 모두가 믿으면 이 가정이 회복되고 얼마나 잘 살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영등포 가서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돌라 앉아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제안이 뭡니까?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는 건데 두세 사람 모아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를 하자고 나보고 제안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이 없어요. 뭐 어떡해? 내가 하지? 난 노래도 못하는데? 막 부담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우리끼리 계속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내 귀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강교회 가면은 기도방이 기도굴이 있는데 거기 제가 늘 가는 데가 있어요.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틈이 나면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밤이 맞도록 이제 기도를 했는데 밤에 한 11시 12시 가서 이제 밤을 꼬박 세우면서 매일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몇 주를 기도를 했는지 몇 달을 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까 읽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보낼 자를 찾고 계셨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낼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제게 이렇게 심령에 박히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울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대답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제단 입술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지 밤이 새도록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결심을 했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박인옥 집사님 집에서 2001년 2월 18일 이렇게 3명과 집사님의 남편 손정근 형제님 4명 그리고 저 해서 5명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한중사랑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안 하려고 했죠. 어떻게 이 교회를 제가 합니까? 저는 중국 동포 알지도 못하고 또 내가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계속 그 생각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셨고 저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예, 이런 교회를 할 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때는 그 결과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수년간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뜻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중국 동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우리 중국 동포를 사랑하시고 중국을 사랑하시고 중국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순종함으로 교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생각은 미래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수십 년 후의 일까지 저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국 동포를 사랑하시고 우리 중국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오늘 이곳에 우리 중국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미리 아시고 저는 몰랐잖아요. 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근로자 사역은 남자만 하는 거라고 알았지 여자인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이시고 이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우리 한중사랑교회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참 기쁜지요.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 생각할 때 이렇게 이른 나이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될지 정말 상상이 되죠.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분은 형통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패역하고 강팍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우리 하나님 구하셔서 하나님 자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자녀 된 신분의 변화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습관 따라, 과거의 고집 따라, 과거의 아집 따라 내 마음대로 몸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응답을 받기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한 주 두 주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밤이면 밤이 맞도록 몇 주를 몇 달을 주님 앞에 엎드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중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편한 거 좋아해요. 하나님 저 신앙생활은 하는데요.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래도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이러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강팍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이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두 시간 해서 안 되고요. 하루 이틀 해서 안 되고요. 나에게 꽉 잡혀있는 이 자아와 고집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평소에는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주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나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항의를 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편한 길을 갈 수 있죠. 편하게 살 수 있죠. 사역한다고 해도 편한 사역 할 수가 있죠. 내 마음대로 하면.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에 이 길이 우리 주님이 원하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에 들어왔을 때 여자의 몸으로 근로자의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만 하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할수록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나한테 맞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우리 동포들하고 어쩜 이렇게 속속들이 똑같은지 제가 같이 살면 살수록 너무 느끼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은 나는 내 속도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고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다 아시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만나보지도 않는 우리 중구동포들 만나게 하셨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딱 직선적이잖아요. 그죠? 뒤끝 없다 그러죠? 꼿꼿하다 그러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쩜 그것까지 그렇게 똑같은지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요? 정말 저는 친근하고 친숙하고 다 이해가 되고요.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내 옷을 입은 나 몸에 꼭 맞는 이 옷을 입고 지금 사역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만약에 이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아마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옷이 아닌 다르게 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 나 몸에 꼭 맞는 이 옷을 입도록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네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했는데 초신자잖아요.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구장님들, 지역장님들 여러분들 초신자 한번 교회 모시고 오기가 쉬워요? 안 되죠. 근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수월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한 주는 이 사람이 못 오면 한 주는 저 사람이 못 오는데 어느 한 주는 두 사람이 다 못 온다는 겁니다. 한 번은 동대문에서 이제 김혜련 자매님은 동대문에서 식당에 이렇게 머리 이고 이제 이걸 날라주는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면 내가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웬만하면 나를 좀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초신자인데. 근데 하루는 박연욱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몸살이 나서 자기는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또 김혜련 자매님이 전화 왔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우리 자기 집에 놀러 온대요. 그래서 이제 맨날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번 주는 예배를 못 드리는가 절망스럽죠. 그죠?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는 것 괴를 했는데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자 이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사람 안 보내주면 난 뭐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 일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100이면 내가 하는 일이 100이에요. 자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예배드릴 상황이 못 됩니다. 그때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아픈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죠. 자 30년 친구 만나는 그 친구 어디에 오냐면 집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 성도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문병 갈게요. 문병 오는 건 오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왔는데 내가 잠깐 지나다가 잠깐 얼굴만 보고 할 얘기 있으니까 들러도 되죠? 해드리 그럼 잠깐 들르는 건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에 갔습니다. 친구 복음 전하고 영접했고 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왔으니까 우리 잠깐 예배 드립시다 해서 사도신경하고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딱 마치면서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리봉동 박연옥 집사님 집에 왔습니다. 아프니까 누워있죠. 그래서 아, 얼마나 아프냐고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그 자리에 아픈 사람 일으켜가지고 옆에 또 남편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모두 예배를 드렸죠. 저는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못 온다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집을 다 알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아 그러세요? 그 다음에 어째요? 찾아가죠.
예.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한국에는 요즘 교권이 떨어졌는데 중국에 봤더니 참 이렇게 스승과 제자 간의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전화하면 제자들이요 얼른 와요. 아이고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얼른 와요.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 부른 사람 다 오면 제가 영접을 시키죠. 그렇게 영접하면 참 하나님 자녀가 신분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전숙 선생님하고 김숙자 집사님이 그때 이제 한국에 계셨는데, 김숙자 집사님은 이제 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도 되는가 한번 올래? 했더니 이제 또 친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한번더 놀러 오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봤더니 방이 넓어요. 아까 우리 그 동영상에 나온 그 방이 김숙자 집사님 방인데 한 10명이 넘게 앉아도 되는 넓은 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좀 통이 크니까 한국에 나오면 잘 곳이 없잖아요. 그죠? 당장. 그러니까 방 넓은 거 구해서 그 집엔 딸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위 딸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집 구하기까지 그리고 일자리 구하기까지 거처가 없으니까 그 집에는 다 그렇게 큰 사위도 있고 둘째 사위도 있고 그때 보면은 남봉화 집사님도 밤일하고 거기 와서 자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2001년 5월부터 2002년 7월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한 주도 빠짐없이 밥을 맛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때부터 밥을 한 공기 이상 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해서 지금의 몸매를 유지를 합니다. 내가 살찌게 한 아주 그냥 주범이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서 반찬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예. 그렇게 해서 늘 밥을 예배가 끝난 밥을 해주셨고 그렇게 참 그런데 이제 그 집에는 식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가면은 우리 집사님이 자큰 사위 둘째 사위 딸 우리 남봉아 집사 밤일하고 오면은요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다그 사람들 깨워가지고 앉혀놔요. 어디 못 가게 딱 이제 문 닫아놓고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죠? 성도가 되잖아요. 또그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이고 있어 와라 앉아라 해가지고 예배드려요. 복음 전하죠. 영접하죠. 성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얼마나 참 이렇게 많이 부흥하게 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 성도는 많지만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끓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이세 군데를 우리가 그때 다 매입을 했는데 샀는데 이렇게 넓은데 헤엄치는지 알았어요. 언제 사람이 이게 다 찰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이제는 제가 그때는 의자가 50개였어요. 이 50개 의자만 매주 차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직분자 수련회 300명이 예, 직분자 수련회를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 제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두손딱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사람들 안 오면 찾아가고 또 이제 누구 그 놀러 오면은 전화번호 이렇게 따가지고 전화를 해요. 그리고는 집이 어딘지 다 물어서 요 동네 사는 사람들은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하도 전화하고 오래 하니까 사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뭐 재미없잖아요. 따분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면은 이제 거짓말을 해요. 아,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일하면 야외잖아요. 건설업 하니까 시끄럽죠. 그런데 조용해요. 그럼 어디죠? 집이잖아요. 그럼 아 그렇죠? 하고 제가 가죠 바로. 그럼 집 안에 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못 열어요. 밖에 일한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럼 제가 계속 똑똑하면 안에서 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야, 이 전도사님 너무 지겹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때 내가 전화를 하면은요, 이제 전화를 안 하고 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똑똑하면은요, 없어요. 이제 있으면 큰일 나는지 아니까, 붙잡히는 거 아니까, 어째요? 도망을 가요. 주일날도 집에서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찾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매주일마다 남의 집에 다니면서 내 오는 시간을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다녀야 돼요. 붙잡힐까봐. 붙잡히면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니까 그분이 길에 있더라고요. 이제 딱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 왜 예배드리러 안 오시냐고. 전도사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예배 드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말이죠, 그죠?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분을 놓고 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딱 떠오른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더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쫓으러 다니는 게 너무 지겨웠는데 집에 찾아오죠. 전화하죠. 매주 체크하죠. 어디 있는지. 막 돌아가실 것 같이 미칠 것 같이 막 나 보는 게 완전히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너무 싫었는데 그런 사람 딱 맞닥뜨렸으니까 정말 기절하는지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지겹다고 나를 부르켜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관심하는 사람이 전도사님 처음이래요. 너무 지겹다는 마음이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나오는데요. 혼자 오지 않고 그 동영상 봤죠? 수련회? 그 45인승 버스를 한 대 됐는데 물론 이제 우리 남집사님 가족도 있고 스태프도 있는데 한 20, 30명을 그분이 전도를 했어요. 버스를 가득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여가지고 그 뭐 예수님 찬양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 찬양했잖아요. 그러면서 성도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한다는 것,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그냥 뒷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크고 장대하고 거기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곳이라서 우리가 과연 그 성읍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도록 하죠.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얘기하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는 이 한중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을 했는데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 만날 사람 찾아가고 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한 모든 일을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동포들, 우리 중국 백성들 사랑하시는 거 보이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음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한중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을 감당할, 예, 순종할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때 사람의 수고와 노고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구장님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찾아가시라고 교구 식구들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뒷짐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의 일까지 다
주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년 동안 한중사랑교회를 이끌어오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드리시고 물질 드리기 아까워하지 마시고, 물질 드리기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